오늘 이슈는 수포자, 주머니 뒤 사라지는 업종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수많은 수포자 여러분, 언제 수학을 포기하게 됐을까요? 자꾸 소금을 섞어놓고 농도 구하라고 할 때? 서로 다른 속력으로 달리는 철수와 영희가 몇 시에 만나는지 구하라고 할 때? 아니요, 학생들이 멘붕을 겪는 첫 번째 순간은 바로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4단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학습부진 학생들을 조사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1, 2학년 때까지는 더하기, 빼기 같은 기초 연산만 하다가 처음으로 복잡한 개념을 만나니까 혼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때 기초를 못 익히고 넘어가면 4학년 때 분수의 덧셈과 뺄셈, 5학년 때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인수분의 2차 방정식, 피타고라스 정리, 크레공식, 코사인, 탄젠트, 비사코인, 이런 거 더 어려운 개념도 이해하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 시점에 학생들이 수학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지면서 배우는 도구나 실생활과 연결된 재미있는 콘텐츠를 활용하라고 제안합니다. 수학은 어렵다! 라는 두려움을 부셔버릴 수 있을까요? 파이팅! 전 세계에서 가장 빽빽하게 지뢰가 묻힌 곳, 우리 비무장 지대입니다. 이곳의 지뢰를 모두 제거하려면 수백 년이 걸린다는데요. 아프리카의 슈퍼히어로 주머니쥐가 있다면 15년 만에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주머니쥐는 땅속에 파묻어둔 먹이를 냄새로 찾아내는 습성이 있어요. 화약 냄새를 맡을 때마다 땅콩이랑 바나나를 주면서 훈련시키면 뛰어난 후각으로 지뢰를 찾아서 찍찍찍찍 반응합니다. 사람이 지뢰를 수색하려면 수십 킬로그램의 방탄 장비를 입고 금속 탐지기를 들고 돌아다녀야 하는데요. 투입하면 비용은 5분의 1로 저렴하고요. 사람보다 20배 빠르다고 합니다. 또 이 친구가 워낙에 가볍다 보니까 지뢰를 밟아도 터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이죠. 내전이 많은 아프리카에서는 벌써 10년 넘게 투입이 됐고요. 베트남계 9개 나라에서도 이렇게 지뢰를 제거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벨기에 연구단체가 우리나라에 이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얘네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지만요. 아유, 기특한 주머니지. 정말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싶네요. 혼자 사는 게 편해, 결혼 안 해 라고 외치는 사람들 요즘 많죠. 이런 1인 가구 증가와 비혼 트렌드가 우리 동네 간판 풍경을 바꾸고 있대요. 먼저 결혼 출산 관련 업종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예식장과 결혼 상담소가 업종 감소율 10위권 안에 들었고요. 산부인과도 4년 전에 비해 3.1%나 사라졌다고 해요. 반면에 치열한 경쟁과 사회 갈등으로 정신적 필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신경정신과는 무려 25.8%나 늘었습니다. 2014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비율로 늘어난 업종, 스포츠시설 운영업이에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죠. 두 번째로 늘어난 업종은 각박한 생활 속에서 벗어나고자 훌쩍 여행 떠나는 사람들!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등의 업종이 4년 새 130%나 늘었다고 합니다. 사회상과 생활 패턴이 소비 트렌드를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또 어떤 간판이 우리 동네 모습을 바꿔놓을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 일사일부가 사라지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절실합니다. 제발! 내일 만나요. 안녕!